반가워요. 오늘은 선물 언박싱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선물을 잘안 받는데 너무 귀엽게 선물을 준 4학년 친구가 요렇게 선생님 생일이라고 선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편지를 하나 적어줬는데 편지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 볼까요? 너무 귀엽죠? 행운 가득하세요, 혜경이. 행복하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우, 그림 너무 귀엽게 그렸죠? 네, 이렇게 편지가 들어있고, 요거는, 직접 하나를 떴대요. 요 네이크로버를. 하나를 떴는데, 요거 나머지는 여기 졸업했는 친구 혜경이 언니가 요거를 나머지 네, 세 개는 떴나 요걸 떴나 봐요. 그래서 요렇게 너무 귀엽죠? 너무 앙증맞은 네이크로버. 그다음에 사탕.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굿 럭키라고 해놨는데 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나좀 이따가 긁어볼게요. 요거 있고 그다음에 젤리가 들어있어요. 집에 있는 거다 들고 왔나봐. 젤리. 자, 이거는 버터링 딥 초코라고 되어있네. 요거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아마 이게 병아리 빵이라고 하는 일본 빵인데 한번 하나를 뜯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있나 보자. 하나를 뜯어보면 너무 귀엽다. 병아리 만주네요. 병아리 모양 만주예요. 속에는 뭘까? 먹어봐야 알겠는데? 자, 먹어볼까요? 그냥 앙금이에요. 흰콩 앙금 같아요. 자, 그럼 흰콩 앙금으로 만주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 친구 하나 한번 먹어볼까? 안 먹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먹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 보면 우리 혜경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인데 이거를 선생님을 줬네. 너무 깜찍하죠. 하트가 그려 있고 그다음에 또 네이크로버를 좋아하나 봐. 여기에도 주화인데 네이크로버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혜경이가 뽑기를 했대요. 그 뽑기를 해서 요게 햄스터 맞아요? 햄스터 너무 귀엽죠? 선생님 손에 이렇게 하면 안경 맞죠? 요거는 이름을 혜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혜경이에요. 요거는 경이 햄스터 너무 귀엽죠? 요렇게 선물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그럼 안녕. 자, 여기 보면 우리 혜경이가 편지를 썼는데, 건세번 선생님께, 선생님 늦었지만 생일을 축하드려요. 그래서 네이클로버를 봤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이분 언니가 떠줬지만 다음에는 제가 다 떠드릴게요. 생일 축하. 합니다. 혜경이 제자. 요렇게 편지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 귀여운 편지. 너무 귀여워요. 자, 그리고 행운을 주는 카드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을까? 어? 안에다가
이름을 써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너무 기발하네요. 선생님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오, 세범쌤 사랑해요. 선생님도 혜경이 사랑해.